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싸움을 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솔왕 야빈의 압제를 대항하여 전쟁을 벌일 때 여러 지파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열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5장 드보라가 노래하는 내용의 하나하나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에 왕들은 시스라의 용병 대장을 의미합니다. 무깃도 물가는 기손강을 말하며 다안악은 근처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야빈이 고용한 용병들이 기손강에서 싸웠지만 그들은 은을 받지 못하고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보라는 이 전투를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시스라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지만 결국 이면에 영적 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손강은 옛강, 곧 하나님께서 옛날에 미리 정하신 대로 순식간에 그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범람하였고 군마와 병거를 탄 자들은 이 물을 피하기 위해 우왕좌왕하다가 바락의 적은 군사들에 의해 진멸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고 이기게 되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결국 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혼돈으로 죄악 속에 거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극심한 고난 속에 밀어넣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마저 반응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도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붙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23절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기성강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대해서 철저히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엘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는 영적 전쟁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저주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비록 야엘과 같은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해가 힘차게 도둠 같은 강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한편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한 시녀가 승리 후 그들이 취할 노략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향한 자기 체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체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역시 물질적인 부분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두보라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은 주의 원수와 주를 사랑하는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주의 원수입니다. 자신이 원수가 아니라 해도 원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귀와 눈을 가지고 있어 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때로는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보라의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